G랑 1년 살기, G로 1년 살기. 단, G랑 1년 살기에서는 키가 187이며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요. 오, 좋네요. G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살며 인간으로 돌아와도 1년간은 G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안 좋네. 그럼 이번에 홀업팀부터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혹성탈출. 지능이 있는 C죠. 그 친구가 정말 큰 일을 해내거든요. 그쵸. 지능이 있는 우리 G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를 들면 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벤져스에서 네, 어벤져스에서 보시면은 G가 앤트맨의 구함으로써 인피니티 워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장면. 그러니까 뭐 G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이 주제로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어떤 거죠? 비둘기 주제로 했을 때 꾸꾸가 많이 생각나네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었죠. 비둘기로 살면 이제 목의 바운스 때문에 리듬감이 좋아진다. 그렇죠. G는 민첩성입니다. 민첩성. 춤을 출 때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스텝을 하고 와 어려운 스텝 막 이렇게 갔다가 사르락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쉽지 행동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맞아 어려워. G 봐봐요. 여기 갖다 눈 깜빡하면 저기 있어요. 엄청 빨라요. 그냥 원, 투에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그러면 쥐들이 13마리가 모이면 쥐분 티 3초! 그리고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쥐 하면 쥐만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쥐 다 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쥐 있어? 쥐 여기 고양이 있어요. 다 나가. 그리고 아까 준 씨가 말씀하셨는데 뭐 쥐로 이렇게 1년 살면 쥐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쥐의 언어를 할 수 있어서 같이 밥 먹다가 찍찍찍찍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이렇게 또 언어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것처럼. 자, G는 책바퀴를 돕니다. 책바퀴를 재밌어서 돈대요. 유산소 운동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씨. 반박해 주시겠어요? G랑 같이 살게 된다면 집에 아무도 초대 못할 것 같아요. 좋다. 아무래도 왔을 때 놀랄 사람들도 있고 네. 도현 씨 실제로 G 보면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 G 사랑해요. 우리 여기 얼마나 귀여워요, 햄찌. G가 굉장히 그 인간 세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쥐를 되려고 하잖아. 왠지 아세요?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가스관도 갉아먹어서 진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걔는 제가 된다면 쥐가 된다면 약간 선거 같네요. 애들이 막 먼저 갉아먹고 제가 쥐가 된다면 네. 얘들아 지금 이러지 마. 왜? 아빠 나 이거 갉아먹고 싶은데. 이러지 마. 난 승관이를 뽑을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일로 와. 이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냈어요. 승관이에게 주고. 승관 씨 말씀은 G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십니까? G의 네. 대통령으로. 네. 뒤통령이네 뒤통령. 좋습니다. 포도니. 생각이 많이 나요. 좋아. 네. 그 민규 형이 G랑 같이 살면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G가 되면은 G랑 놀겠죠. 그리고 완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G가 되면 G가 납니다. 근데 일단 그거랑 달리 키가 187이고 지가 그쵸. 신사적이라서 양복을 딱 입고 있어. 그리고 요리를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해. 맞아. 그러면은 같이 사는 그 쥐 얘인 거 아세요? 얘가 우리 막 살랑살랑 하는데 180 여기 있대. 아 이게 쥐 귀여울 것 같아. 겉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인간이 갑자기 쥐를 보면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87이라면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거부감이 더 생기죠. 그러면 또 세러웬 역사를 찌는 거죠. 이제 저희가 쥐가 되어서 살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죠? G로 1년을 살지 않습니까? 네. 같이 살면서 이렇게 승관이 G통령처럼 G의 세계에 있는 G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협업을 하자. 난 인간이었고 내가 인간이 되면 너네들의 일자리를 주겠다. 길거리 떨어져 있는 음식 먹지 않아도 되고 진짜? 이렇게 막 몰래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당당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일하면서 타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인간이 되어서 바로 마우스 세스코 타당하게 집안에 있는 벌레들을 우리 쥐 친구들이 모두 먹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쥐랑 1년 살기 자체가 저희 쥐가 너무 젠틀하고 좋기 때문에 난 너무 만족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해서 뭐 할 말이 없네. 있어요. 부러워요. 굉장히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우기는 일이 있다든지 그렇게 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쥐구멍을 파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이요? 187cm 쥐구멍인가요? 사람에 맞는 쥐구멍을 파주셔서 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약간 쥐로 사는 걸 무시를 좀 하시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한 적 없어요. 저희 무시한 적 없어요. 쥐 존중, 쥐 리스펙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쥐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쥐토벤? 우쥐 우쥐 예 우쥐 오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또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G랑 같이 살면 G는 치즈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냉장고에 치즈가. 그렇죠. 내가 와인 와인 되게 좋아하니까. 민규 씨도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냉장고에 치즈 많으면 정아 씨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관이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좋아하지만 정아 씨 안 좋아하잖아요. 닭갈비에서도 치즈 넣는 거 안 좋아하시죠? 저는 치즈 많으면 안 그래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나랑 같이 밥 안 먹고. 아니 서운한 거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서운한 금지입니다. 저 추가하겠습니다. G가 너무 똑똑해서 게임을 발명했어요. 그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GTA예요. 혹시 그러면 G가 축구를 잘하면은 G단인가요? 축구 잘하면 G단이죠. 네. 그런 것처럼 물을 만들었어요. 청정 G하수. 치킨을 잘 만들면 G쿠바. G가 능력이 좋네요. G가 능력이 좋네. 그러면 이 G도 뭔가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옆에 있는. 아 근데 친구가. 걔는 인간형 돼 있어서 아직 못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차가 씨, 막힐 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아니 이 자리가 편해요. 왜요? 아니, 그, 아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1년 살기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그렇죠. 아까 디노 씨가 말한 대로 G는 민첩성이 강하고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쵸? 타고 급하게 갑니다. 차가 막힐 때. 와. G를 타고 가는 건데. 네, G를 타고. 좀 미안해. 좀 부탁할게. 이렇게 G를 하고. G를 타고요, 이렇게? 네네. 면허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G가 187인데 없고 그래. 명령한 게 내 부탁이. 거리를. 마지막 정리입니다. G가 마트를 열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팀은 G로 1년을 사는 것이 더 인생에 풍부한 경험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 팀 다 더 의견 없으신가요? 네, 굉장히 네. 화목했어요. 화목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렵네요.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사실 아까 G로 살기로 마지막 그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줄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말씀하세요. 오, 그래요? 네, 민규 씨가 또 네. 아, 네네네,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G로 산다면 제가 제 친구 G를 3명을 불러와요. 총 4마리잖아요? 그러면은 4G가 돼요.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한 마리 더 부르잖아요? 논리가 없어도 그러면 5G가 돼요. 5G!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5G네? SVT 논리 나이. 좀 더 어려운 생활 속에 낮에 내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나이!